하면 1억이 오른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새 정부는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규제 강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여러 불확실성이 같이 상존합니다. 투기적 자극. 그래서 지금이 뭐 마지막 투자 기회다. 처음에는 이제 규제 강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신중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LTV, UPI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그것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제스처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정책 리스크가 크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글쎄 이제 성향으로 봐서는 이 현 정부가 뭐 노무현 정부 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의 상황이 반드시 똑같이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제도들을 이어받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남은 숙제는 이 정부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똑같은 정책 카드를 쓸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세금 가지고 너무 해산 안 되겠다. 세금은 세금 본인의 임무를 하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보유세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유세도 이렇게 뭐 급등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진국 수준의 그 정상화 정도 요걸 검토하고 있고요. 다주택 그 보유에 대해서 중과를 계속 철폐하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갭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런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이 돈이 되는 조건이 존재한다 안에서는 저는 부동시장 지금 같은 국제적인 열기를 하더라도 잡지 못한다 보고 있고요. 따라서 새 정부가 예컨대 우리 노무현 정부의 경우를 본다면 지난 정부가 이렇게 문제하게 했던 규제 완화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저는 필요하다 보다 정상화시키는 이게 첫 번째 단추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이제 함몰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안정화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세입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제자리에다 올려서 세입자가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난 한 반세 이상 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고도 성장기의 공급에 맞춘 정책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청산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파라다임 전환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거기에 좀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주택 보급률 100%인데 자가 보유율은 사실은 50%에 밑돌고 나머지 50%의 사람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희망 자체를 거세해버리는 이런 그 잘못된 시장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이 필요성은 저는 이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 있는데